안녕하세요. 농사정보단입니다. 지금 보는 거는 분재식으로 키운 사과입니다. 사과인데 이제 한 6년 됐습니다. 6년 됐는데 이거 품종은 뭐냐면 아리수입니다. 아리수 품종은 수확을 언제쯤 하냐면 거의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합니다. 사과는 소독을 좀 여러 번 해야 됩니다. 아무래도 병충해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살균제 섞어서 좀 여러 번 해야 됩니다. 키우실래 같으면요. 6년생이고요. 사과는 보니까 요 좀 자그만 해도 지금 달았는 게 요쪽 하고요.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여기 지금 달렸는 게 한 서른 개 이상 달렸네요. 어디에까지 하면은 서른 몇 개 달렸습니다. 요거를 지금 여기 사장님이 가을부터 판매를 합니다. 요거 한 포기에 5만 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미리 주문하시면 저 여기 사장님 전화번호 제가 올려놓을게요.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면 됩니다. 한 포기씩 또 택배를 합니다. 택배비 무료고요. 요거는 5만원이고요. 요거는 아리수 사과고요. 또 품종이 또 다른 게 또 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나노 골드입니다. 시나노 골드. 시나노 골드가 요즘 또 인기가 엄청 좋아요. 노란 사과죠. 노란 사과인데 요것도 맹 한 포기에 5만원 판매합니다. 시나노 골드 수확은 언제 하냐면 거의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요쪽 줄은요, 요쪽 줄은 쭉 가시면 전부 다 아리수고요. 저기 보시면은 요쪽 줄은 시나노 골드입니다. 지금 뭐 열매는 나무마다 다른데요. 좀 많이 열린 나무도 있고 적게 열린 나무도 있고요. 요런 건 다 시나노 골드입니다. 시나노 골드. 지난 골드도 마찬가지로 한 포기에 5만원입니다. 여기 지역은 경북 경산이거든요. 경산이라도 이래 됩니다. 날씨가 경산이 뭐 사과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과가 쌓임 수확을 매년 하신다 하네요.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. 지금은 안 되고요. 어째 지금은 나무를 뽑아버리면 죽기 때문에 늦가을부터 됩니다. 늦가을부터요. 빨라도 한 11월달에 돼야 됩니다. 혹시라도 요 분재식으로 자한 거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사장님한테 주문하시면 됩니다. 사과는 소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사과 이걸 갖고 가셔도요.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사가셔야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색깔이 나중에 노랗게 있습니다. 여기 있죠. 노랗게 있습니다. 요거는 시나노 골드입니다. 시나노 골드. 품종이 다르죠?